재현 씨의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뭐야? 제 이상형이야? 제 이상형은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. 이런 거 나가도 돼요? 아니 이상형 원스라 해야지. 처리 해주시겠죠? 그니까 이상형 얘기해. 말했어 여기다. 안 들렸어? 자 그러면 이상형에 조금 나에 가깝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자 정현 모모. 외적으로 해요 내적으로 해요? 둘 다요. 근데 솔직히 외적인 아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. 둘 다 외적인 건 어떤 사람이고 내적인 건 어떤 사람이에요? 그러니까 하나를 골라야지. 아 외적인 게 누군데? 남자친구야 남편이야. 남자친구야. 아 잠깐만 좀 상상 예시를 들어주세요. 같이 밥을 먹는데 그건 나잖아. 정연이가 좀 더 설레게 생겼단 말이야. 뭐야 설레게 안 생겼어? 언니가 남자였다면 아니면 내가 남자 남자였다면? 나는 좀 챙겨주는 걸 좋아해. 모모? 네 모모씨 올라갔고요. 그러면 사나 디오. 아 남자라지 남자로? 와 이게 진짜 딱 너무 어려운 게 외적인 게 좋은 사람이랑 내적인 게 좋은 사람이 갈린다. 아 그거 알려줘. 아 얘 그거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.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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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야 돼. 아 사나지요? 남자? 둘 다 남자인 게 상상이 안 가 진짜. 아 상상 가능해? 근데 나는 지호의 남자보다는 사나의 남자가 좋아해. 오케이 사나. 일단은 그런 쯔위는 부자스러워요. 읽었나? 내 마음을 읽었나? 그래도 다현이는 어디 있는데요? 아 이제 할 거야. 아 그래. 다현이 어 다현이 민아랑 채영이랑 쯔위 하면 되죠. 그러니까 뭘 부자승이네. 다현이 민아. 다음 이 시간에 다현이 민아. 아 남자면은 민아 언니겠지. 나 선택 안 할 것 같은데. 애매해가지고 내가 볼 때 그냥 위에서 모르겠어요. 다음 이 시간에.